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프리카를 헤매다니는 이장마리입니다. 족장이요. 족장으로 승급했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음식 보여드려야죠. 잘 보이세요? 월남쌈이요. 조금 어떻게 했냐면요, 특이하게요. 좀, 네, 새우하고 시원하게 여기다 지금 딸기 넣어서 먹을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네, 망고 볶음밥. 이거 맛있어요. 애들 입맛 완전 취향 저격입니다. 뜨거운 물은 좀 위험해서 치웠고요. 이건 월남쌈. 예, 월남쌈, 예, 라이스 페이퍼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지금 숙주랑 그다음에 고수랑 쭉 있습니다. 하니하니님 안녕하세요. 맛있어 보이죠 오늘 메뉴. 오늘 메뉴도 이제 두 자릿수 여름여름합니다. 아, 두 자릿수 됐어. 아들이 참 예민합니다 그런 거에. 자, 그러면. 오, 그러세요? 처음 들어오셨어요? 아유, 홍보를 계속 했는데 잘 모르셨나 봐요. 저희가 계속 홍보했죠. 우리 아프리카 한다, 한다, 그러고. 뒤에 또 갖다 놓으셨네요. 맞아요. 뒤에 이번에는요, 네, 병풍이에요. 똑같은 병풍인데, 뒤집으면 저렇게 한, 뭐 원래는 제사 지낼 때 하는 건데, 오늘이 6.25잖아요. 아무래도. 오늘 여기서 돌아가신 분들. 네. 힘들었던 역사. 제발 좀 좋은 방향으로 잘 갔으면 합니다. 아무튼 그분들 위해서 저렇게 뒤집었어요. 딸기. 와, 월남쌈이다. 네, 월남쌈입니다. 잠깐. 물이 뜨거워서요. 일단 조금 식히려고 했고, 부수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붙자. 예, 네, 월남쌈입니다. 아주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나 새우부터 먹어. 아, 잠깐만, 싸서 먹어야지. 그냥 생으로 먹겠다고? 다 먹는 거. 생으로 먹게? 이렇게 해가지고, 요 소스 괜찮을 거야. 그냥 있는 소스인데, 그걸로 하려고. 저 다음 가요, 2345님, 딸기. 예, 잘 지냈습니다. 다들 잘 지내신 거죠? 월요일 시작인데. 벌써부터 드시려고요? 벌써부터 드시려고요? 그다음부터 싸줄게. 자, 그럼 아주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스 페퍼. 앞에 뜨거운 물이에요. 되게 뜨거워서. 제가 살짝 피했어요. 예, 망고 볶음밥. 예, 냉동 망고요. 예, 나중에. 새콤달콤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왜 찢어지냐. 찢어지면 안 되는데. 뜨거워라, 뜨거워라. 괜찮아? 괜찮아. 물이 좀 이렇게. 설명해야지. 어, 당연하지. 이거 보긴 태우겠지. 했는데. 어우, 너무 뜨거웠나 보다. 확 찢어졌는데? 약간 실패인데? 이거는 그냥 일단 접고, 그냥 먹어야겠다. 되게 샐러드로. 다시 해야 되니까. 자, 50분 들어오셨네요. 아, 연아, 그냥 떠 먹어, 그냥. 그냥. 그러면. 괜찮아. 그냥 떠 먹어. 비빌 필요가 없는 걸 비빔밥이 아니라서. 아, 뜨거워라. 아니, 이게 물이 미적지근하면 잘안 익고, 또 뜨거우면 이래서. 자, 일단 라이스 페퍼 꺼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예쁘게 말아줄게. 자, 남두마리 갖다 놓고. 잠깐만, 이거부터 먼저 먹어. 이거 먼저 먹어버리면 얘도 못 먹을 거야, 아마. 색감 이쁘죠? 마트에서 월남쌈 재료요. 그쵸? 지금 날씨가 더워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 보이세요? 자, 잘 보이시잖아? 이것은 나의 드리고 싶은데 왜? 아, 이거는 빼줘? 알았어. 또 아들이 싫어할 만한 건안 넣을게. 양파가 이 살짝 제가 예쁘게 말게요. 고추장이야? 초고추장 넣고, 이렇게 해줄게요. 이 정도면 괜찮지. 오, 시음이에요? 아이고, 어떡하나. 너는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먹겠는데? 딸기 하나 넣어주고? 딸기? 딸기도 넣어? 아니, 원래는 안 넣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딸기는 따로 먹고 싶어. 따로 먹고 싶어. 그래,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만 말아줄게. 좀더 맛있겠지. 그 다음에 저기다가 찍어 먹어. 어, 어떡해. 시험 으 시험, 으흐, 싫습니다, 시험. 다음 주에 시험 있대. 너도 시험이야? 보고 시험 어, 또 시험이야? 그냥 이렇게 말아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갖고 들고, 찍어서 말아. 다른 매주에 한 번씩 보는 것 같아. 그래? 찍어 먹어? 아, 찍어 먹어. 아니, 발라 먹어도 돼. 발라줘? 아예 안에다가? 얼마나 매울지 몰라가지고. 자, 저도 아주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 그게 아니라 이거 볶음밥이라 비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아 닭가슴살. 아 이거 비빔밥 아니라 볶았거든요. 다 볶았는데 또 희적길래 그래서 그런 거예요. 비빔밥 아니에요. 볶음밥이에요. 다 볶아놨죠.
이상한데? 네. 그럼 막 눈이 항상 먼저 까먹더라고. 뭐라고? 그냥 이런 방법을 항상 볶아 먹어요. 아, 비벼 먹는다고, 니가? 응. 어, 그니까 이미 다 볶았죠. 그니까, 안 비빈 거는 비비고, 저는 이제 청양고추도 넣고 좀 제대로 크게 말겠습니다. 응. 맛있어? 너도 한번 말아볼래? 그럼 양파도 넣고, 이거 넣고, 이거 넣고. 그 다음에, 하하하. 저에게는 고추가 있습니다. 아, 네, 비벼 먹는데. 아, 저 또 떡볶이 하라고요? 주무님 막 밀리네요, 밀려. 너무 씹혔어요? 자, 그 다음에 저는 한번 이제 딸기를 넣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겠다. 좀 특이한 맛이 날 거예요, 저는. 맛있어? 어때? 말씀을 드려 먹고 무슨 맛이다, 이것도 저렇다. 매운맛과 단맛 다 날 겁니다, 저는. 먹어볼까요? 매워? 그러지? 넣어 조금만. 만지는 게 맛있긴 해. 너무 매워. 맛있다. 칠리 아니에요. 매워요, 좀. 어떤 거냐면요. 제가 좀 쉽게 쉽게 하잖아요, 요리를요. 카케이 새우 소스. 너무 매우면 칠리가 너무 그냥. 어때? 칠리가 더 낫겠어? 그럼 넌 칠리에다 먹어. 엄마는 약간 매운 게 좋아서 이렇게 먹을게. 되지? 이걸 해서 칠리 다 먹어. 맛있다. 아, 레몬 뿌리는 거 살짝 잊었구나. 레몬을 좀 뿌려야겠다. 안녕하세요. 다 오셨네, 막내 기현이. 오셨고. 밥 좀 받아. 먹어. 당연하지. 만화 냉장고에 먹어. 먹고 싶으면 집어먹어. 오, 매웠어요, 저. 하나 또 사줄까? 응. 응, 직접 싸볼래. 응, 싫어? 싸줘? 내가 싸볼래. 싸볼래? 알았어, 그러면. 불편하니까 얘를 살짝 밀고. 그 다음에 칠리를 너가 알아서 이거는 안 밀니까. 잘 싸봐. 조금만 치려줄게. 우리 없으니까 뭐 들러붙는다. 아, 한질로 뛰어? 아, 그것까지는 못해요, 제가. 제가 제빵을 그렇게 심각하게 배운 그게 아니라서, 한질로, 아, 젤라틴으로, 이거 뭐야, 저기 젤리 만들어 달라고요? 그것까지는 배우기는 했는데, 제가 안 해봐가지고. 그러죠? 어, 싸면 자기가 싸면, 밑에다가 이거는 까세요. 그런 식으로. 밑에다가 이건 하세요. 맞아요. 싸면 자기가 싸먹어야죠. 넣고 싶은 거 넣어. 그 다음에 이제, 어, 저것도 넣어. 잠깐만. 레몬 좀 뿌려줄게. 레몬 좀 뿌려줘버렸다. 여기다도 뿌리고, 여기다도 뿌리고. 맛있을 거야, 맛이. 오, 아, 그럼요. 채소 맛있어요, 월남 쌈은. 상큼한 냄새 난다. 그래요? 라이스페퍼에, 아니요, 지금 안 묻혔더니 구기작구기작 돼서 제가 지금, 예, 볼품이 없어져서 좀 많이 뿌렸습니다. 어, 매워라. 네, 맛있어요. 맛있죠? 완전 맛있죠? 아니, 잠깐. 몇 때문에, 몇 때문에. 왜요, 제 일부러. 여기다 조금 뿌려줘, 아예? 여기다 찍어 먹어. 더 밥습니다. 저걸로 못하고. 이걸로, 어, 이거는 이제 안 배울 거야. 아, 치즈 브랜드요? 그거는 못했어요. 그거는 제가 안 해봐가지고 못할 것 같은데요? 아, 별걸 다 만드시는구나, 다들. 저는 고수를 좋아해서 고수도 좀 안 먹어.
괜찮아. 이거 뭐야? 부추야, 부추. 맛있겠다. 여기다 뭘도 안 넣지? 청양고추. 아, 이거 따로 먹어. 굉장히 매운데요? 뜨거우니까 좀 저것만 해줄게. 네가 써서 먹는 게 더 좋아? 어때? 괜찮아? 칠리는? 안 매워? 다행이다. 라이스페이퍼를 저걸로 저게 뭐지? 샐러드에서 드세요. 아, 한번 보여드릴게요. 라이스페이퍼로. 채소 잘 먹죠, 완전히. 라이스페이퍼 이렇게 이거 예, 저 벌써 한번 망가져서 이렇게 됐잖아요. 요거요. 풀어가지고요. 아, 샐러드 할 수 있는데 여기.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다. 이걸 잘라가지고요. 찢어가지고요. 예, 저기 뭐 그거 대신 쓰는 거예요. 저기 뭐지? 메테리 요리 보면 이렇게 그 네, 마카로니 같은 거 그런 거 대신으로 이거 잘라가지고 이렇게 뿌려가지고 쓸 수 있어요. 이 망고 볶음밥 안에 그득 들었습니다. 그득. 그리고 말씀드려야죠. 또 어떻게 된 건지. 연유 이제부터요. 버섯 알아서 자기가 먹겠대요. 말씀드려. 어떻게 된지 결심이 갑자기. 아, 그래도 매워? 칠리도 매워? 아니 아니야. 면만 좋아하실까 했는데 물이 뜨거워. 먹어. 먹어도 먹어. 맛있다. 어, 매워라. 오늘은 큰 그림감이 없습니다. 어, 망고 주스, 망고 밥에 망고 주스 좋지? 망고 망고합니다 오늘. 망망. 아, 어, 매워라. 망고 망고. 아니 뭘 먹게? 어, 그, 저 거기다가. 오, 잠깐 넘칠 뻔했다. 아니야, 괜찮아. 그럼 어떻게 먹을래? 소스 그러면 칠리 주지마. 다른 거죠? 그러면? 응? 아이고 참. 사랑스러워요. 감사합니다. 쌈 줄까? 이 흘러는 좀 확인해 주시고. 연유가 궁금해요. 어, 매워라. 아. 아, 빗바닥 나가서 이거 한 거였어. 뭐 한 거였어. 줄까? 망고 좀 먹고 싶어. 오늘 저 망고 주스는요,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얼마나 없어질런지. 밥 먹어, 나는. 어. 오, 매워라. 오. 그냥 아니요. 항상 찻길이라 뭐가 지나가요, 그냥. 부터 아들. 아, 쟤 때문에. 오늘 또 보스가 사고를 쳤습니다. 세상에. 맨날 왜 저녁만 되면 이 시간에 삐용삐용 이러대요. 야, 참 신기한 일이야. 왜 그러는지. 아, 항상 사고지 뭐. 네가 한번 지나가려고 했잖아. 뭐 6분마다 한 번씩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했잖아. 5초. 응, 5초마다 한 번씩. 삶이 있는데. 어. 그러니까 뭐 당연히 여기는 서울이고 사람이 많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오, 그래요? 망고 밥이랑 저녁 일찍. 열대. 그러니까 열대 볶음밥이에요. 그래서 지금 달달하게 파프리카랑 그 다음에 이제 열대. 망고를 해서 볶아도 주셔도 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한번 파인애플 볶음밥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액젓은 까만 액젓쓰고 지금 버섯도 까뜩 넣었어요. 근데 이현이 지금 잘 먹죠? 뭐가 망고니 뭐가 파프리카니 모르겠다. 노랑노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현이의 밥 주제는 오늘 노랑노랑해서요. 뭐가 뭔지 구별 안 되는데 말씀 좀 드려봐봐. 무슨 맛 나는지. 달달한 맛 나지 않아? 말씀을 드려. 그래야 매치가 안 된다고 얘기하시니까. 달달한데, 응. 뭐라 해야 되지? 잘생겨져요. 감사합니다. 다 재밌어. 어? 뭐라고? 망고가 뭐, 파프리카가 뭔지 1도 모르겠어. 너는 노란 것만 다 먹었네. 다 파프리카야. 망고는 거의 향만 난다고 보시면 돼요. 넣긴 넣었지, 봤잖아. 근데
볶으니까 아무래도 과일이 물러지지. 야, 갈수록 잘생겨진다. 나 감사합니다. 아, 이거 먹었다. 먹었어? 맞아, 2cm 정도 되는 거. 잘했네요. 되게 만족. 쌈을 좀 더 먹지, 싫어? 쌈? 너무 매워? 그럼 저 소스 칠리도 매워? 아니, 이거. 아, 이거 먹지 말라 했잖아. 칠리에다가 먹으라 그랬잖아. 칠리도 매워? 어? 그럼 좀 먹어. 줄까? 직접 먹을래? 아니면 싸줘? 내가 먹을래. 어, 매부서. 와! 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키링키링님 고맙습니다. 무슨 리액션을 할까요? 좋아라. 오늘 버섯땡땡이님. 버섯땡땡이님? 따로 줘야 되겠는데, 아들 아무래도 싸는 거 따로, 쌈 따로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여기다 찍어. 아, 뭐야. 어. 생크림인 줄 알았어. 생크림. 생크림. 아니, 이 대목에서 생크림 왜 어? 나와? 아, 맞아요. 제사상에 쓰이는 거예요. 오늘 6.25라서 제가 일부러 조금, 예, 기려야 되는 날에는 배경을 저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 저 휴가요? 아들이 집돌이라 꼼짝을 안 하겠다고 그래서. 아, 저요, 당연히 가고 싶죠. 근데 아들이 안 움직여요. 제가 안 움직임이 아니라. 말은 이렇게 하고 엄마 솔직히 누워 다녀나. 아니, 그게 아니라 가자 그랬잖아. 네가 안 가놓고는 이제 와서 그래. 응, 볼 꼴이야. 괜히 여기서 나쁜 엄마 만드네. 아니, 그게 아니라. 응. 말은 이렇게 해놓고 솔직히 엄마한테 집에서 그냥 풀고 있잖아. 그건 그래. 캐리언베이를 가달라고요? 어, 그것도 괜찮죠, 캐리언베이. 우리도 한번 갔었죠, 연희 데리고. 어딘데? 갔었잖아. 가가지고요. 완전히 우리 아재 이연이 어딜 제일 좋아했겠나요? 사우나에서 잤습니다. 너그 사우나에서 잔 데가 캐리언베이야. 어디? 사우나에서 잤잖아. 너 시험복 입고 들어가서 아주 어릴 때. 아, 야방이요? 예, 야방도 한번 나가려고요. 쿡방온 줄 알았어. 아, 거기 나 그때? 나 그때 엄마 잃어버리고 엄마 온 거? 아니야 거기서 딴 데야. 아니 여기 웅진플레이 도시 말고. 아니야 캐리언베이에서 안 잃어버렸어. 그래? 응. 몇 살이었나? 야방도 얘 한번 할게요. 월남쌈. 6.25 월남쌈이요? 그렇게 되나요? 33분이나 시청하죠? 우와. 맞아, 32분. 새로운 분들 많이 오셨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네, 안녕하세요. 아, 새로운 분들 많이 오셨네. 쿡방이 언제 할까요? 저 뭐가 보고 싶으신지. 그럼 밥이랑 쌈이랑 같이 먹어. 아, 안녕하세요. 말레이 교민우님. 네. 안 돼, 보스. 보스, 안 돼, 저리 가. 너, 보스, 너 오늘 마늘 조금 쳐갖고 엄마한테 혼나지 않았어? 얼른 가. 보스, 안 돼. 이제 혼나, 이제. 안 돼. 너 아까 마늘 좀. 아니, 세상에. 식탁에다가 마늘 좀 잠깐 올려놨다가 뒤돌아보니까 사라졌더라고요. 아, 김치 김말이? 에, 아, 김치 김말이 이렇게 보고 싶으시구나.
나이는 비밀입니다. 서러운 나이인지라. 아, 그래요? 김치김말이를 이번 여기다 한다고는 아, 안 올렸는데 해줘야 되겠네. 오늘은 아니고요. 그럼 어떡하지? 금요일 할까요? 제가 그러면 준비를 좀 해야죠, 제가. 엄마의 나는 12살이야. 응? 네. 아들 나이는 12살. 아, 감사합니다. 또 한산스님. 정성입니다. 아, 나이는 아들 나이만 밝히겠습니다. 제 나이는 묻지 마십시오. 엄마의 나이는 12살입니다. 왜 이래? 너랑 친구야, 그럼 내가? 응, 엄마는 태어나자마자. 어, 애를 낳았어? 응. 장난해. 이게 뭔 일이야? 세상에 이런 일이야? 응. 어, 밥 먹어? 그럼 밥 먹어야 돼. 밥 좀 먹어. 오, 아이, 뭘 공개를 합니까? 좀, 너. 사람에게 좀 숨기고 싶은 것도 있는 거죠. 그리고 뭘 자꾸 이렇게 물어보세요. 사실 두번요. 아, 말해드릴게요. 아, 됐어. 저는 작년에. 아, 12살이에요. 작년에 유튜브 구독하셨다고요? 말리 김은용님. 아이, 고맙습니다. 2만 분이 다 보인 줄 알았는데. 어, 그러게. 2만 분이 어떻게 다 들어와야. 유튜브도 안 유튜브 됐다. 아프리카 터지겠다, 야. 아들 나이는 12살.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맛있다. 잘생겨졌다고 칭찬해 주시는데? 감사합니다. 맛있다. 쌈은 더 이상 안 먹어? 고기? 아유, 더워. 하나만 더? 줄게, 그러면. 아유, 근데 밥 좀 먹고. 밥 좀 먹고? 됐어. 오, 제주 식사요? 아, 너무 좋죠. 월남쌈 소스요? 원래는 그냥 소스여서 안 만들고요. 그냥 칠리 하는데 오늘은요, 더군다나 이거요. 그냥 이 칵테일 새우 안에 들어있는 소스 그냥 그대로 꺼냈어요. 제가 좀 뭐지? 부실합니다. 오! 21살 완전 꽃다운 나이신데요. 저러면 나이를 밝힐 수 있죠. 저렇게 꽃다운 나이면. 제가 아주 씩씩하게 밝힐 수 있는데. 아니요, 21이에요. 아, 왜 이래? 뭐야, 21은 나라. 아, 만드신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막, 그냥, 저도 그냥 소스 써요. 그냥 칠리 소스. 만들지는 않고, 보통 할 때는. 이야, 진짜 많이 보시는데, 오늘이야. 메뉴 대박인가 본데? 아이, 그럼요. 서인님 이름 딱 보면 여자분이죠. 오, 매워라. 딸기를 하나 넣고, 아주 큼지막하게. 아들이 먹는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쌈이 오 이야 이거 다들 젊으신데? 24살 꽃다운 나이네. 아 그런가요? 저보러 오셨어요? 그럼 감사하죠. 오 고맙습니다. 다이어트는 일이야요. 내일부터. 무슨 다이어트야? 아니 이거 다이어트 시기야. 이 정도면은 괜찮아. 먹어. 하루에 당 정도는 괜찮아. 하나 당 섭취가 필요하겠어. 라고 말하고 내일 한 일주일을 어떻게 했니? 맞습니다. 오늘 완전 뉴 페이스들 정말 감사합니다. 말아줄까? 맨 마지막인데 이게? 그럼 새우를 다 먹어서? 제일 빨리 먹었었나 봐. 배고팠나 봐. 그러게요. 아유 되게 오랜만에 오셨다고요? 9시 정도 가겠다. 그럼요. 아
아니, 야채 잘 먹어요, 아들. 그러니까 싫어하는 야채만 그동안 그랬던 거지. 버섯도 극복했어. 근데 지금, 예, 버섯도 극복했어요. 이제 키파야겠다고, 스스로 먹겠다고 지금 나섰습니다. 완전 정복했습니다. 아, 배워라. 너 딸기 넣어줄까? 근데 이거 하나만큼은 받아줘. 응? 뭐. 야채 잘 먹네? 잘 먹죠, 아들. 내보다 낫다? 버섯 그 뭐, 버섯 정걸. 가지야! 버섯 정걸 가지는데 어떡해. 가? 잠을 저기 먹었어. 왜? 또 스? 스? 가잔 야한 채소요? 그런 것도 있어요? 오, 퀴즈 나왔다, 퀴즈. 야한 채소 버섯. 아, 그렇구나. 너는 몰랐습니다. 버섯, 버섯. 응. 어, 먹었다, 나. 아니, 가장 야한 채소네요, 진짜. 너 어떻게 알았어? 나? 어. 자, 아니. 응. 이거, 저거 좀 줘봐, 사이. 저기. 내가 딱 떠올랐어. 응. 그, 응. 거기다 놔줄게. 먹어, 이렇게. 그랬다. 응. 어떻게 알았어? 야, 대단한데? 나? 응. 유튜브에서 봤어. 유튜브에서 봤어? 아, 웃긴다. 다들, 야한 그 얘기를 하니까 웃으시는데? 자, 그러면 제가 이걸 치우고, 아주 저의 또 주종이죠. 연희가 이런 쪽에 눈을 떴나 봅니다. 연희 손가락 움직일 때마다 겁이 난다고. 야, 니가 얼마나 그랬으면 이제 겁난다는 얘기까지 나오냐? 아, 웃긴다. 조금 물에서 흘렀어. 오늘 뭐라고? 괜찮아, 괜찮아. 먹으면 되는 거야? 아니, 톨렛은 못 먹지. 이거 흘리면은 이거 부술 건데 지금 주면 덤빌 테니까 일단은 좀 밀어놓자. 뭘 아는 눈치? 그러게 말입니다. 뭐 상당히 좀 아는 눈치인데요. 이거 상당히 불안한데요. 굉장히 불안한데요. 알 건다 알아. 올! 알 건다 알아. 순간 충격. 뭘 안다는 거지? 어? 상당히 좀 충격적인데요? 엄마 그렇게 생각했어. 나 그냥 안 것만 안다는데 엄마가 이상한데? 엄마 이상한 사람 만들기. 이상한데? 어? 상당히 이상한데? 저분은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저분? 뭐. 이번에? 이 언니 또 스윽 하고 있습니다. 네. 긴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라프 맛있는데? 올라프싸? 응. 깻잎이 없었다면 완벽했어. 응? 깻잎이 없었다면 완벽했어. 깻잎 없었다면 뭘 완벽해. 완벽하기는. 자, 소스 꺼내고 제가 이제 국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봐줘라. 잠깐 시청자분들하고 있어. 이제 준비해가지고 올게. 응. 제 2차 이제 제가 국수 전공이지 않습니까? 아주 대단하게 국수를 어마무시하게 해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